안녕하십니까. 브릴로 점장입니다. 지금 이제 오전에 청소를 마치고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악기들을 지금 시연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아,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네, 이렇게 세팅해놓고 또 연주를 하고 있는 네, 누구시죠? 네. 저는 어게레 김도윤 매니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요번에 이제 길드 기타 많이 들어왔는데 네. 네, 생각보다 괜찮은 기타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소리를 좀 네. 들려드리려고 아, 네. 네, 제가 카메라를 몰래 켰습니다. 네, 지금 들고 있는 기타 뭡니까? 이 모델은 P240 모델입니다. 어, 네. P240? 네. 어, 모양이 팔러 같은데요? 맞나요? 네, 팔러여서 P인 것 같고요. 네. 팔러에 12프렛 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네. 소리 궁금한데요? 디자인은 근데 진짜 너무 깔끔하고 딱 떨어지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완전 수수하고 심플하고 담백한 네, 중도덕이 없는 팔러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헤드가 보니까 어, 요 디자인 진짜 예전부터 봤지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사실 전 이번에 처음 보는데 좀 독특해요. 오. 네. 조금 더 세련되고 모던한 맛인 것 같아요. 네. 일반 치즈보다는 세련 쪽에. 네, 맞습니다. 소리도 한번 어떤지 들어볼까요? 네. 어떤가요? 일단 이 모델만 놓고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좀 이제 방금 쳐봤는데 좀 팔러치고는 좀 그 음역대 레인지가 좀 넓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는 느낌이 있었고 담백하고 그다음 어쨌든 팔러에서 길드 소리가 나오니까 좀 재밌게 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게요. 팔러에서 길드의 그런 빈티지한 톤도 있고 네. 그리고 팔러가 이제 옆판 보면은 조금 뒷바디죠. 조금 더 두껍습니다. 네, 다른 거보다 뒷바디여서 스트럼 사운드가 좀 더 꽉 차고 네. 풍성한 톤을 갖고 있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은 저는 뭐 공연할 때도 충분한 노래하면서 쓰기에 네. 딱 좋은 네. 그런 톤이네요.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하나쯤 갖고 싶은 네. 네. 그런 기타입니다. 얼마짜리인가요? 아까 본 걸로 59만원? 오, 그 정도면은 꽤 괜찮은데요? 탑솔리드 팔러가 길드 요 기타는 사실 딱 긱백이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거 아닌데 뭐 저희 손님들 사러 오시면은 제가 알아서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장님 네. 플렉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뭐 쳐본 거 있으세요? 아, 이거 한번 그 전에 잠깐 쳐봤어요. 아, 그렇군요. 같은 240, 240 시리즈였고. 오! 얘 진짜 이뻐요. 깁슨 아니에요? 진짜 예쁜데? 진짜 이뻐요. 오, 이거 탑솔리드예요? 얘도 똑같은 탑솔리드입니다. 아, 같은 그렇군요. 스프루스의 마호가니 탑솔리드고요. 금액도 똑같더라고요. 진짜요? 네. 대박인데? 얘가 59만원이에요. 어, 이거는 완전 제 취향인데요? 전투용 어떤 슬롭 숄더 바디로서는 일단 지금 디자인으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맞아요. 방금처럼 약간 그 깁슨 길드의 그런 꽁냥꽁냥한 톤 네. 그게 좀 같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한번 연주를 조금만 아까보단 길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우와, 울림이 깊어요. 네, 울림이 깊고 그 전에 반말리 시그니처에서 들었던 아, 약간 네네네. 그 길드의 꽁냥꽁냥한 톤이 얘도 분명히 있기는 하네요. 있어요, 있어요. 우와, 괜찮은데요? 얘 대박이에요. 어, 디자인도 대박이고. 오. 이거 몇 대 있을지 모르겠네요. 핑거도 살짝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솔직히 이 정도면 대만족입니다. 완전 만족이죠. 네, 완전 만족인데요. 훨씬 풍성하고 뭔가 예, 이것저것 다 되는 예, 가격대도 괜찮은 것 같고요. 오, 괜찮습니다. 예, 탑솔리드 전투 기타 찾는 분들한테 강추천드립니다. 네, 이거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아,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신기한 기타가 하나 있는데 아, 이거 저는 보자마자 와, 진짜 화려하다 생각했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후판 먼저 보여드려도 될까요? 앞판부터 볼까요? 네, 앞판은 일단 깔끔합니다. 깔끔한가? 예, 썬버스트가 아주 멋지게 들어갔고 그 모델은 뭔가요? 이 모델은 저도 아직 본 적이 없는 모델인데 네, OM260C 디럭스 벌 모델입니다. 오, 벌 모델. 그 네. 벌이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벌은 네. 옹이가 들어간 나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뭐 실제로 본 기타들은 많이 있진 않았는데 좀 옹이가 들어간 나무여서 무늬가 대체로 화려했었어요. 네. 얼마나 화려한지 우리 김도윤 매니저님만큼 화려한지 한번 봅시다. 네. 짜잔. 와우! 저화려하네. 와우! 이거 뭐 특수목재 같은데요? 완전 제일 화려해요, 진짜. 우와! 진짜 화려해요. 화려한 기타 찾는 분들 이거 강추천드립니다. 이거보다 화려한 거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옹이가 들어간 애쉬 바디, 애쉬 목재인 거죠? 네네. 네, 애쉬의 그 단단한 톤이 있는지 진짜 궁금한데요, 소리가? 네. 네. 후판도 아치 형식으로만 들어가지고 울림이 좀 기대가 됩니다. 오, 진짜 아치 형식이네요? 살짝 네. 아치가 좀 들어있네요? 우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뒷판만 이렇게 좀 화려하지 사실은 옆판은 막 그렇게 화려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조금 화려하긴 하지만 그리고 앞판을 보면은 또 되게 깔끔하고 모던하게 잘 뽑아내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옹이가 들어간 나무의 특징이 있을까요? 소리가 사운드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들어봐야 알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모르니까 한번 네. 들어보죠. 네. 네. 제가 듣기에는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단단한 그런 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핑거도 조금 긴 거 뭐 연주곡 하나 해주세요. 네. 네. 제 귀를 호강시켜주세요. 네. 괜찮은데요? 네, 완전 괜찮은데요? 네, 이것도 탑솔리드죠? 네, 얘도 탑솔리드입니다. 오, 가격대는 뭐 그러면은 한 뭐 60만원대? 70만원대? 70만원대? 네. 저도 얘는 가격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아마 그 정도 할지 싶어요. 그리고 픽업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아, 그러네요. 네, 그렇죠. 픽업이 있는 모델이니까 가격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네. 네. 뭐 어겔 할인까지 받으면 뭐 꽤 전투형 기타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핑거도 되고 네, 그렇죠. 컷어웨이가 되어 있으니까 핑거도 되게 용이하게 쓸 수 있고 네. 디자인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기타인 것 같아요. 네. 네.